되는 건가? 오케이. 헬로우 이웃이라는 게임인데 이웃집에 뭐 무서운 아저씨가 산대. 저는 뭐 거기까지만 정보 알아놨고 이건 체험판입니다. 체험판이라서 정식 출시하려면 좀 있어야 되고 한번 잠깐 해볼게요. 어떤 게임 재밌다 그래가지고 공포 게임이냐고?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해봐야 알겠죠. 체험판이라 뭐 다른 사람이 한 영상을 보면은 그게 다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설명만 봤는데 이웃집에 뭐 무서운 아저씨가 산다는데 그 아저씨한테 도망가야 된다던데 이게 뭐야 이사 온 건가? 창자? 제목은 Hello Neighbor. 이웃집에 귀신이 산다 뭐 이런 거 아니야? 플래시더님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가 우리 집이고 여기가 이웃집인가? 한번 가볼게요. 뭐지? 아 눈아파 이거 뭐야? 뭔데 이거? 어? 아 깜짝이야. 한국 소리 들 한국말 소리 들리길래 주니어가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아! 뭐야? 뭐야? 죽었어? 잡히면 아 잡히면 안 되나 봐. 옆에 무슨 아저씨한테 잡힌 것 같은데? 깜짝이야. 수라미님 감사합니다. 구독 고마워요. 다시 한번 가볼게요. 이제 아침 됐네 근데. 아침엔 괜찮나? 근데 이사 왔는데 저 집이 이상한 집이고 여기 옆에 집은 뭐야? 여기 옆에 집은 보이기만 하고 못 간다. 어? 답정 너야. 여기 가야 돼. 다음 날인가? 뭐지? 좋아하시네 좋아하시.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데? 인사로 가자. 떡떨리러 왔습니다. 집에 왜 덫이 있죠? 뭐지? 아! 깜짝 놀래라. 아, 저 아저씨 잡히면 안 되는 건가 봐. 다시 밤 됐어.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. 아 놀래라 씨. 갑자기 나와. 야 뭐야 집이 우리 집 왜 이래 이거. 야 고시원인데? 집이 여기 방 하나 있고 나가면 바로 나가야 돼. 화장실도 없어. 집이 완전 개꾸짐. 응? 여기 공간 있는데 왜 나는 들어가면 없지 공간이? 아무것도 없어. 저기 가서 뭘 먹어야 되는 건가 봐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렇죠 우리 집에. 우리 이웃집에 뭐 있는 건가 봐. 아마 가서 들키지 않고 뭐뭐 있나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힐 때마다 밤되고 낮대. 이건 뭐야? 그래서 또 텔레비 보고 있거든? 저쪽으로만 안 가면 될 것 같은데, 그쵸? 더 조심하고. 문이 안 열려. 밤이라 그런가? 몹슬레이어님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뭐지? 앙카라메시? 몰래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? 야 문 열어! 어이씨 손 좀 눌러졌어. 어 전송 온다. 야 나도 모르게 벨트 됐네. 아! 어! 깜짝이야! 안 들어갔어? 어? 이딴 게임 뭐야 이거? 무슨 게임이야 이거? 어 놀래라 씨. 내 오랜만에 벨트한 느낌 받았네 이거. 주인 아저씨 나와있어. 나 옛날에 걸렸던 거 생각난다. 벨트하다가 친구들이랑. 내가 왜 내가 저 집에 왜 가야 되는 거야 근데. 아 놀랬네 씨. 아니 뭐 공포 게임도 아닌 것 같은데 놀래지. 야 여기 또 있다 더. 어, 잡았구요 침착하게. 안 통하죠. 어? 나 왜 안 움직이지? 어 나 안 나가. 뭐야 씨.
나 걸린 건가 봐. 내가 이게 발동시킨 게 아니고 내가 걸려서 발동됐어. 저녁이다. 아저씨! 아, 좀 들어갑시다, 집에, 어? 걸린 거였어. 아, 나는 눌러가지고 발동시킨 줄 알았네, 이거. 더 조심해. 아, 또 잠겼어. 벨만 누르고 팁시다. 벨도 멀리 있어가지고. 안 되는데, 벨 누를 수가 없는데. 풍댕풍댕이님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하면 근데 못 들어가잖아. 아,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? 일로 한번 들어. 다른데 길 있나 한번 볼게요. 왜인지 모르게 이 집에 들어가야 되나 봐. 왠지는 모르겠는데. 뭐지? 저 집 안에 뭐 이상한 불 같은 게 있어. 잠긴 게 열리지 않았겠냐고? 한번 열어볼게. 어, 왜, 왜? 뭔데? 어이씨, 여기 더 있었나? 아침입니다. 아, 뭐야? 어이씨, 저 집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겠어. 씨. 도시 있었나봐. 점프 있거든요? 점프로 지나. 이게 문이 안 열리네. 일단 벨을 한번 눌러야지만 문이 열리는 건 맞을 것 같아. 어, 여기도 문이 있네. 일로 나오면 되나 보다. 이따가 빛나는 거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것 같다고? 야, 근데 왜 차가 문이 열려 있냐? 허잇! 아, 맞네. 이게 문이 열려 있네. 오른쪽 거실에 있겠죠? 그냥 침착하게 가야 돼. 걸리지 않게. 걸리지 않게 이 집의 비밀을 알아내야 된다. 뭐 그런 건가 본데. 그쵸? 여기 안에 들어왔어. 아, 뭐야 이거? 아, 맞네요. 여러분들 말대로 반짝이는 거는 상호작용이 맞네. 이렇게 문 열어놨어. 일단 나중에 도망칠 수 있게 집 좀 뒤져봐. 뭐지 여기는? 덫이잖아. 저기 뭐 먹는 거 있겠죠? 덫이 있는 거니까. 점프! 아씨, 어떡하죠? 걸려. 아씨, 아씨, 아, 점프하기 좀 낫네. 달려야 되나? 달리면서 점프해야 되나 봐. 제대로 점프했더니 좀 점프력이 나가지고 걸렸어. 씨. 침착해. 어? 열나 멀리 가면 어떻게 될까? 나오는 거 한번 보게. 저 아저씨 나왔어. 저기 나왔죠? 굉장히 평범한 아저씨. 뭐 무서운 아저씨는 아닌 것 같은데. 덫을 풀어준 거라고? 착한 사람이라고? 멀리 있으면 못 보네요. 오케이, 알았어. 침착하자. 아까 거기. 여긴 뭐야? 숨는 데인가 혹시? 아, 숨을 수도 있구나. 하긴 남의 집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는데 주인공이 나빴네. 자, 점프 잘해야 된다. 아, 이거 안 돼! 시프트하고 점프했거든요? 정말 억울합니다. 막을 수 있나? 저기는 그냥 못 가나 본데. 절방. 안돼. 제자리에선 점프 이 정도밖에 안 돼. 멀리선 되는데. 뭐야? 아, 씨. 저기 하나 있는 거 아니었어? 아침 가자.
죽이나 있어 무슨. 어? 이 문이 안 열려 우리 집 문이. 아 또 들락날락 했더니. 아 한번 봐주세요. 어? 아 뭐야 이씨. 뭐야 이게. 이웃집에 대한 공포네 이거. 무슨 히키코모리도 아니고. 뭐야 진짜 악몽 듣구나 봐. 집 밖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건가? 야 우편함도 볼 수 있어. 뭐지? 쟤 나온다 쟤. 유리창 깼어. 뭔데? 갔나? 간 거죠? 우편에 뭐 있나 좀 보려고 했는데. 간 거 맞나 이 녀석? 헉! 숨어. 유리병 깨졌어. 저기서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? 봐봐 소파에 없.. 어? 문 여는 소리 나? 아씨! 뭐야! 뭔데! 아 저 아저씨 쫓아와 이씨. 아이 살았어. 계속 쫓아. 야 우리 집으로 가 우리 집으로. 뭐야? 살았어. 간다 다시. 그 남의 집을 왜 들락날락하는 거야?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? 뭔데 이 게임? 뭔데 남의 집에 뭐가 있는데? 하긴 저 정도로 수상하면 한번 가볼 만하지.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나? 침착하게. 왜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아저씨? 야, 왜 TV는 안 보고? TV에서 재밌는 거 하는 시간인가봐. 갔나? TV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. 안 보고 있거든요? 저기 집안에 있거든요? 저기 보이시죠? 계속 돌아다녀. 아씨 깜짝이야 씨. 내가 나쁜 놈 된 거 같아. 저씨 또 돌아다닌다. 뭐야 이 게임. 저씨 또 창문 깨고 창문으로 들어갔어. 아까는 계속 TV 봤거든? 이제 TV 안 본다. 큰일 났다. 이지 모드 끝난 거 아니야 이거?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. 아까 2층으로 갈 수도 있었죠. 유리병 소리 났어. 저 안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확인해야 되나봐. 갔나? 들어 지금 들어가. 오케이 들어가. 안으로 들어가. 지금 오는 것 같거든? 빠르게 일로 들어갈게. 뭔데 여기? 욕조가 이렇게 커? 뭐죠 이건? 락스? 뭐지? 소독 그런 건데? 이쪽 오른쪽에 있다. 아, 씨. 왜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고수샘을 해, 이거? 이상하긴 하다, 얘, 이 사람. 살인마인가 봐. 일단, 내가 정의를 밝히겠어. 여기다 더 설치해놓은 거 보소. 불 태우는 것도 있네. 시체를 완벽하게 처리하려고. 소독해가지고, 불도 태우고. 뭐죠? 보일러인가? 헉! 일로 오는데 이놈? 헉! 아 저 뒤에 있어. 집 밖에 있네. 다행이다. 지금 뒤져야 돼요. 시간이 없어요. 빨리 알아내야 됩니다.
뭐야? 저기 있거든요? 여기 뭔데 막아놨냐? 뭐지? 이 아씨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? 나 못 봤나? 대바대도 아니고 씨. 어? 뭐야? 아 걸렸나봐. 난 장롱에 숨어있었는데 약간 버그있다 이거. 뭐야 허무하게. 뭐죠 이 게임? 다시 또 절로 들어갔거든? 똑같이 들어가 똑같이. 다 뒤져봐. 나 이거 못 들어가나 나는? 나는 못 들어가나봐. 잠겼어. 초인종 눌러야지. 아까 본 데가 여기였어 이 집. 어 방금 빈병 소리 나서 돌아가야겠어. 나 쫓아올 듯. 나 뭔가 안에서 뭘 해야 되나 본데요. 어씨 아까 없었잖아요. 아저씨는 또 장갑 같은 것도 껴있네. 이제 별로 안 무섭다 그쵸? 이제 샅샅이 뒤질 수 있겠어. 이 아씨도 도둑이네. 알았다. 이 아씨도 이 아씨 집이 아니네. 지도 못 들어가잖아. 지도 창문 깨고 들어가잖아. 어? 집주인이 아니었어. 이게 우리 집인가 본데? 우리 집인데 저 아씨가 들어온 건데 이거? 어? 그런 거 아니야? 지도 못 들어가잖아. 봐봐 깨고 들어가잖아. 나 우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온 거지. 왜 집에서 TV를 보는 거냐고? 그 바로 도둑, 대도둑의 그런 여유 자신감 같은 거지. 아! 아 또 있어! 아 진짜 있어! 아니 올라갈 때 걸리던가! 아, 나 미치겠네. 아마 덧술 두 개씩이나 해놨어. 저 말하니까 저게 우리 집이라니까. 저 아씨가 깨고 딱 들어가서 봐봐. 저 아씨 도둑이야. 그럼 이 집은 뭐지? 별장? 뭘까? 저 집은 우리 집도 아니고 저 아씨 집도 아닌 건가? 없거든요? 뭔데? 창문 깨졌어. 몽미 이웃집 아저씨 맞나? 저봐 저 깨고 들어가잖아. 나도 빨리 들어가버려. 초인종 누르는 거 보면 저 아저씨 집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저 아저씨가 눈 열게 만든 다음에 잠긴문을 열게 만들고 저렇게. 아씨. 숫자 없이 확인해. 갔나? 뭘까 이거? 아! 하이! 하이 하이! 하이 하이! 하이! 아니야 아니야. 난 안 죽었어. 아하하 빨간색 살았어. 나는 살았어. 침착해. 이긴다. 어 이게 뭐야? 심리전 보소? 보고 있나? 하! 아! 짠! 네, 남았다. 지금 가야 돼, 지금. 빠르게 2층 막혔어. 어우. No! 다 막혔는데? 뭐하는 집이야? 이거 한번 보자. 인성존으로 사프레본 결과 오른쪽에 지금 있어요. 온다? 온다!
멍청한 녀석? 아, 나 못 봤어. 이거 의자 뺄 수 있다고? 어떻게 빼 이거? 아, 뺄 수 있네 F로. 나이스. 아하. 켜. 다시 켜. 아, 뭐야 이씨. 아, 깰라 껴볼라 했는데 이씨. 어머니 후원 감사합니다. 천원 후원 감사해요. 알았다. 뭐 물건 같은 거 뺄 수 있네. 그럼 2층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, 그쵸? 더 조심하고. 아니, 아니 도시 없었잖아. 분명 보셨죠 여러분. 갈 데 없었어. 아 근데 갑자기 생긴다니까. 뭐 완전 사기네 이거. 아니 도시 없었다니까. 봐봐요. 봐, 더 높지? 분명 없어. 봐봐, 더 높어. 여기도 없어. 없죠? 아, 뒷문 열리지 않았겠냐고? 그래, 내가 아까 의자 빼놨는데 그게 혹시 세이브로 이어지면 모르겠다. 아, 이렇게 어두워, 씨. 하나도 안 보여. 여기 이쯤에 있었는데. 문 어딨죠? 여기 있다. 안 열려, 안 열려. 세이브 이어지지 않네. 아, 뭐야, 씨. 아 이거 보여? 나무 뒤에 숨어있는데? 그냥 아예 시야에서 사라져야겠네. 완전 억울합니다. 밤에는 좀 별론데. 덫 여기 있다. 덫 뭐 엄청 멀리다. 프로 훈수로님께서 이 게임의 목적은 특정 아이템 획득하여 특정 장소로 가는 겁니다. 특정 장소는 어렵지 않아요. 그 아이템을 뭘 먹어야 되나봐. 아까 보니까 물건 치울 수 있는 걸로 봐서는 2층이나 막혔는데 한번 가면 될 것 같아요. 아까 여기 더 있었다. 조심해라. 더 핫. 아씨. 거기 있었네. 아씨. 나 갈 수 있을까? 이거 데모도 못 깨는 거 아니야? 진짜. 여기는 아니고 아이템을 먹으라고 그래? 지금이죠? 어? Bueno, muchas cosas más. En todos los países y por suerte, también en España, la figura del chef, cualquier officer, se encuentra. Hola, hola, hola. Sí, mira, estoy pensando muchas cosas. 문이 열리면 안 닫히는 거야. 이거 뭐야? 닫아, 닫으라고. 닫아. 닫아. 내기야, 뭐야 이. 일단 열어놔 이거. 오픈. 오케이, 오픈해놔. 도망칠 수 있게.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? 여기가 문제거든. 이거를 점프해서 하니까 무조건 걸리더라고. 그래서 왼쪽 가서 저기 저거 아이템인 것 같은데 저거. 저거 먹고 나오면 될 것 같아. 조심. 조심 조심. 오케이. 이렇게 안 걸리는구만. 라디오. 반짝반짝 거리는 게 아닌가 보니까 아닌 거 보니까 아닌가 본데 템. 이런 젠장 속았네. 오. 아하. 들었어 박스. 들었는데 뭐
아씨, 내가 걸린 것도 아닌데. 어이가 없네. 박스가 걸렸는데 물리는지 보소. 뭐야 이. 일단 저기 가면 아이템 있을 거야. 이거 사실 주인공이 범죄자고 착한 아저씨가 연쇄 범죄 막으러 집 지키는 거라고. 여기 이제 아저씨는 스포 같은데? 스포 아닌 것 같은데. 상상 스포하지 마시고요. 한번 훅 간다. 저거 믿는 사람 없겠지? 내가 보니까 둘 다 나쁜 놈이야. 한 집을 쟁탈하기 위한 도둑들의 싸움인 거지. 누가 더 도둑질을 잘하나. 이것도 막아놨네. 침착하자. 일단 얘 어딨냐? 우리 도망가자. 아 너무 어두워. 아이템 이거 봐봐 이거. 반짝이는데? 반짝이는데 훔칠 수 있는 거야 아니야? 밤에 오니까 너무 어둡다. 낮에 올걸. 하나도 안 보여. 후라시 없나 후라시? 안 보이니까 그냥 2층 가자. 아저씨 어딨죠? 진짜. 아저씨 저기 있어. 아저씨 저기 있어. 그냥 TV 보고 있거든. 아저씨를 이쪽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 같은데? 어? 아씨 CCTV야? 뭐야? 걸리는 거 왜 이렇게 많아? CCTV도 있어. 뭔가 했더니 뭔 아이템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. 일단 2층에 있을 것 같아. 2층에 2층으로 한번 갑시다. 2층으로. 여긴 안 들키겠지. 데모라서 끝은 있을 건데. 땡큐 포 플레잉 나와야 되거든. 좋았다. 밝다. 저거를 물건을 하나씩 빼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. 근데 아저씨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. 아저씨 TV 보면 오히려 더 지금 갈 수가 없어. 아저씨 여기 있나요? 아저씨 보고 있어. 보고 있어. 일단은 여기서부터 뒤집시다. 저기 CCTV 있고요. 저기 봐봐. 저기 CCTV 왜 해놨을까? 저 장롱을 일단 이거 집어봐. 꺼봐. 없네. 없어. 일단 뭐 아이템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조심. 뭐 아무것도 없는데? 여기 왜 문이 안 열려? 일단 도망갈 곳 해놓고. 아무것도 없는데? 2층밖에 없어 갈 곳은. 나 이거 치워봐. 이거 안 치워지네. 너무 커서 안 치워지나 봐. 이거는 2층밖에 없어 답은. 신발? 신발이 싱크대. 아이템을 한번 찾아봅시다. 아저씨 움직인다 지금. 빨리 튀어. 아저씨 움직여. 아저씨 온다니까? 소리가 꺼지지 않았나요? 뭐지? 아, 멀어서 TV 소리 안 들린 거였어.
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로 저 위로 아저씨를 우리가 불러야 돼. 여기에 만들어야 돼. 멀리 던지는 건 없나? 벌티하자고? 아, 좋은 생각. 아 깜짝이야. 눌러진 줄 알았잖아. 저 알람 소리도 꺼야겠어. 처음에 보신 계단 및 문을 열어야 됩니다. 망치 같은 거는 찾아야 됩니다. 2층은 대모라 막혀있어. 처음에 보신 계단 및 문? 계단 밑에 문? 아, 나 눌러진 줄 알았어. 계단 밑에 문? 계단 밑 문이 어디야?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. 아 저기요 저기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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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야 된다는 거야? 여긴 거 같은데? 그 옆에? 여기? 아 여기 엑시트라고 써있네. 저 봐봐 엑시트라 써있네. 그래서 저기 비밀번호도 있고 그 망치 같은 걸 찾아가지고 열든지 비밀번호 알아내야 된다 뭐 이 얘기야? 오케이. 왜? 왜 남의 집 가서 비상구를 찾죠? 이거 뭐 박스 옮겨서 찾는 건가 본데? 빼지는 거 보면 막어 이거 이렇게 막어. 뭐 아이템 찾아야 되는 건가 본데? 여기 있다! 있어! 뭐야 이거? 후레쉬 있어 후레쉬! 비켜봐. 아이템 아니야 아이템? 다 집어지는데 이것만 집어져. 집어졌다! 오케이! 여우스 아하 찾았다. 드디어 후레쉬 찾음. 망치 찾아야 돼. 망치 망치란 비밀번호. 이걸로 눈뽕이 되나봐. 전구 전구 밟으면 소리 날 듯. 저기도 상자를 다 지어 빼가지고 하면 아! 아니 후레쉬 이렇게 또 옆에 놔두려고 했는데 후레쉬로 더시 걸리네. 이거 말도 안 돼 이거.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? 이것도? 이게 뭔데 이거? 락스 같은데? 다 들 수 있잖아.